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설마. 아, 미친나봐. 누가 저장했냐? 저걸 누가 저장했어? 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듣기 힘들어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때 입시 때문에 제가 항상 원하는, 바라는 기도만 했었어요. 그리고 박사님이 그때 저한테 설교 말씀 중에 우리는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드리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목사님이 처음이었거든요. 했다 진짜 내가 그 설교를 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의 기도가 제일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어도 목사님이 항상 저한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게 하나님은 뭘 주시는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걸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와, 이걸 지금 기억한다고? 그게 저한테 이게 한 4년 전 아닌가? 3년 전인가? 신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던 그 설교를 기억한다고? 네. 이 말을 스스로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어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게 몇 년 전 설교인데 그걸 기억하고. 오늘 힘들다. 밀캠 때 되게 좋았는데 목사님 벌써 가시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네. 내년에도 이제 파이팅해서 할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영상입니다. 14년 12년 14년 12년 경목식은 14년이 그거 빼고 14년 12년 지금 내가 2등이에요 그쵸? 평화해야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신나다. 네. 아직도 안 하셨던데 빨리 하세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꽃다발을 보내주셨어요. 구독자라고만 써있네요. 존경하는 박민수 목사님의 퇴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수 이즈 프리. 와, 이거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맞추라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잘 생각해볼게요. 사장 인도가 아닌데 엔지니어 팀장인데 리더를 했었어 그때. 사장 인도자가 리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괜히 시도했구나 고맙다 미안하다 그랬지. 아, 이 한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다 그 해가 생각이 나네 이게 지금. 16년도 이게 17년 그럼? 같이 16년에 시작했다가 16년도 주야할 때 거의 1년 반 하지 않아요? 최초 거의 제일 오래 했어. 진짜 제일 오래 했어. 행동됐다. 와, 넌 몇 년도지? 몇 년지? 저 2018년도 2학기. 네. 아, 지금 역대 리더들이 지금 다 내 앞에 있네. 와, 우리 미랄 캠프 교육팀 했던 분들인데. 아, 왜 카메라 들이댄다고 지금 그래. 그러지 마. 고마워. 일단 들어와. 하여튼 원래 너무 그래서 즐거웠어. 너무 고마웠고 교육팀이. 커피는 좋습니다. 아, 드세요? 예, 좋습니다. 달라요. 회사인데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그때는 하드 용량이 아주 중요한 새로운 도전을 또 할 수 있게. 퇴사하는 날이라 맛있나 봐요. 마음은 계속 내가 교목실 행정조기 들어왔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 위치가. 항상 그
그 자리 비슷한 네.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이 늘 물론 나중에 많이 추가가 됐지만 계속 하던 일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함은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그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 외에는 부대끼는 모든 과정이 다 교목실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네. 20%에 가까운 그 학생들이 미랄 캠프를 계속 매년 교목실하고 저희하고 했으니까 사실 청소년 사역을 그전에도 계속 관심 가지고 캠프도 막 다 돌아다녀보고 그래 본 게 있어서 야 내가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게 이렇게 미랄 캠프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나? 시간이 8시 20분인데요. 저녁 8시 20분인데요. 이제 드디어 인사할 분들 다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다 인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12년 동안 성서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성서대 모든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우리 학우분들 그리고 총장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잘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교 풍경 한번 찍어 볼게요.